반갑습니다. 예, 한국복화서울교육원의 박용호 원장입니다. 네, 반갑습니다. 이제 복화술 하면은 뭘로 알고 계셨습니까, 선생님? 맞아, 입은 안 움직이고 말을 한다라고 대부분 알고 계시죠? 사실 그게 아니거든요. 움직이는데 복화술의 요소만 들어가면 돼요. 예, 혀로만 발음 낼 수 있는 발음들이 되게 많더라고요. 반가워요. 여기가 어디? 풍선 대통령. 대통령 어디 있어? 대통령 저기 계셔. 사랑해. 끄덕, 너무 잘 먹으셔. 내가 제 입술을 보셨나요? 자, 처음에 보셨죠? 네. 근데 유심히 저놈이 입술을 움직이는지 안 움직이는지 진짜 볼 거야. 그리고 복화술이 인형만 갖고 하는 건 절대 아니거든요. 복화술은 소리를 던지는 예술입니다. 이게 사람이랑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. 한번 해줘도 되는 거예요. 급할 때는 한 번만 해줘도 돼요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한번 해줘도 돼요. 근데 너무 날로 먹으려고 하지 마시고 지워가고. 네. 아우 내놈 내놈 야 아우 아저씨 아우 안돼 아저씨 아 진짜 왜 그래. 예, 저걸 안돼. 아 오늘 기분 어떠세요? 어 예 최고 짱 아 최고 최고 와 어 너무 웃기세요. 당신이 더 웃겨.